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건축, 기후변화에 틈새 인프라스트럭처, 도시 레인체인을 제출한 박용우입니다. 현재 미국 스튜디오갱 아키텍트에 재직 중입니다. 사회적 건축이 딱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건축 행위 중에서 비사회적인 면에 어떤 것이 있었나를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배출량이 많은 재료를 선택하던가, 아니면 아동 노동 착취와 관련되어 있는 재료를 선택하던가, 아니면은 뭐 저층부에 유리를 많이 써서 도시 생태계에 중요한 새들이 충돌해서 죽는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예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웃과 뭐 생태계와 지구를 배려하는 태도들이 모인다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건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 주제였던 기후변화에 같은 경우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0에서 400년간 지구온난화가 이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공모전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구의 재난 상황들을 공부하고 학습하는 게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나 뭐제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심각하게 변하는 것들이 가장 눈에 띄는 계절이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느낀 건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정말 다양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근데 그 속에서 저는 물이 가지는 이 위험성과 또 반대로 물이 가질 해결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물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 여름철에 보이는 이 재난 상황들을 순차적이고 또 통합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제 제안인 틈새 인프라스트럭처는 도시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틈새들을 설치할 수 있는 접이식 물 처리 시스템으로 여름철 다양한 재난 상황인 홍수부터 따라오는 폭염, 그리고 오존, 미세먼지 발생, 그리고 가뭄까지 이 다양한 재난 상황들을 단계적으로 예방 또 대응할 수 있는 물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우수를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상수도의 활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따라서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대로 도시 풍경에 녹아내리게 함으로써 시민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물이 가지는 이 위험성과 또 가능성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 원리를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영리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하였습니다. 심사평 영상에서 심사위원분들이 지적해주신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제가 생각한 이 마이크로 빗물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정한 도시 환경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심뿐만이 아니라 뭐 산사태가 잘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재난 취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도시 환경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범용성에 제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 재료나 디테일 같은 부분을 영상에 충분히 담지 못한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그냥 유지했을 때 누군가가 마법처럼 해결해 줄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공모안을 준비했을 때처럼 뭐 때로는 기후학자의 입장에서 때로는 조경 건축가의 입장에서 공부하고 그거를 건축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거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의 밀도는 계속 올라가고 공간은 아무래도 제약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겪으면서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가지는 이 공간에 대한 불만족 지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불만족 지수를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 지금 가장 핫한 가상 증강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제가 4, 5년 전쯤에 이제 일본 신건축 주거 아이디어 공모전에 냈던 안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엔 방 하나와 회전문을 합쳐서 이제 A룸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이 방이 이제 육면이 모두 이제 화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각자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방인데, 그래서 이용자가 회전문을 한번 돌 때마다 그 시스템이 재부팅돼서 이용자가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방 하나지만
무한대의 방을 연출할 수 있어서 다양한 공간의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4, 5년이 지났지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일단 나와 있고요. 우리가 뭐 구글 글라스나 오큘러스 같이 가상이나 증강현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실제 건축에 접목했을 때 어떤 다양한 제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고 싶고, 또 다른 분야는 이런 건물, 이런 기술, 증강, 가상현실 기술들을 친환경 건축에 접목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건축가들이 이제 가장 친환경적인 건축은 있는 건물 그대로 사용하는 거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건물을 부수는 이유가 그 건물이 가진 물리적인 제약, 또 사람들이 그 공간에 가진 불만족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가상, 증강현실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사람들이 가지는 그 불만족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있는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